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은 김 전 차관과 무고 여부를 놓고 고소전까지 벌이면서 수사에 변수가 많습니다. 때문에 검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뇌물로 김 전 차관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성 관련 범죄도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.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여전히 모르쇠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. 윤 씨와 관계를 인정하는 순간 물꼬가 터질 뇌물, 성범죄 의혹 관련 질문을 피하려는 꼼수란 분석입니다. 김 전 차관으로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인 셈입니다. 법원은 모레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열어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YTN 조성호입니다. 전두환 씨의 5.18 사격 명령서를 주장한 전 주한미군 정보부대원 김용장 씨는 5.18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다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